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자 배쌤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리뷰도 하고요. 플러스 더 글로리의 모티브가 되었을 만한 학교폭력 실제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더 글로리를 안 볼까 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해서 그냥 틀었는데 그날 다 봐버렸습니다. 저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만났던 택시기사분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더 글로리를 안 본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더 글로리의 주인공은 문동은입니다. 문동은은 가난하고 자기를 지켜줄 만한 어른이 한 명도 없는 고등학생이죠. 그리고 이걸 잘 아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의해서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빌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죠. 1번 빌런 박연진, 최종 빌런입니다. 무서울 게 없던 막대먹은 부잣집 딸입니다. 엄마도 굉장히 막대먹은 사람으로 나오고요. 돈이면 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하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고 딸 하나를 낳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막대먹게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최혜정, 부자 만나 인생 역전 꿈꾸는 세탁소집 딸입니다. 이게 빌런과 문동은의 지원자 반반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세 번째 빌런은 전재준입니다. 부자의 정록색약이 있는 난잡한 인생이 끝나기 직전인 인물입니다. 뜬금없는 부성애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사라입니다. 약쟁이 예술가 목사딸. 굉장히 서로 아이러니한 세 가지가 만나 있죠. 마지막은 손명호입니다. 양아치의 전형으로 나오고요. 허세가 뿜뿜한 역할로 나옵니다. 잃을 게 목숨밖에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론 담임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해보고 심지어 경찰서에까지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문동은의 학교폭력에서 구해주지 못하죠. 가해자들의 학교폭력은 정말 지독했습니다. 재미로 온몸을 고데기로 지지고 폭행하고 동은이가 사는 여인숙에 찾아가서 안전한 곳이라는 공간에 하나도 이제 남겨두지 않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비 오는 날 문동은의 비에 세워두고 젖어드는 교복을 보면서 성희롱을 하는 등 아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릅니다. 문동은은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문동은의 어머니나 부모님은 어땠냐? 일단 아버지는 안 계셨고요.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주는 돈을 받고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문동은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다른 남자와 함께요. 문동은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때 문동은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그 상황이 이해가 잘 돼요. 그 문동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온몸은 화상으로 간지럽고 삶은 너무 무겁고 괴로워. 한강물은 차가우니까 이 간지러움도 멈추고 괴로운 삶도 멈추겠지라는 식의 나레이션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 하나로 살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차근차근 복수할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시즌1에서는 복수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갖춰나가죠. 그리고 문동은의 복수 크루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복수를 도와줄 만한 크루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문동은의 복수 크루에 몇몇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시즌2에서는 사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가해자들을 옥죄는 복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동은이 사고 난 차에 수리를 맡기려고 들어간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동은이 카센터 직원과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삼겹살 치지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데기로 찢어졌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패닉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숨이 쫙 가빠오고 심장도 막 뛰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그러는 순간에 핸드폰을 놓쳐서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발로 차서 그게 막 구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막 기름 범벅인데 손을 막 휘저으면서 핸드폰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게 쳐다보고. 이 장면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좀 의외죠. 저는 실제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잘 적응을 하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트라우마를 자극할 만한 냄새,
상황, 분위기, 목소리, 소리, 장면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죠. 예, 그리고 이게 막몇 년이 지났잖아요, 문동은도. 근데 몇 년이 지나고도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는 자기 자신은 너무 괴로운데 주변 사람들은 가끔 이제 그냥 좀 넘어갔으면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트라우마를 계속 안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사소한 것에 그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떠올리게 되면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지가 너무 신랄하게 보여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더 글로리를 보면서 현실 세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더 글로리의 학교폭력 장면과 닮아있는 세 가지 사건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청주 중학생 고데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6년에 청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가해자가 20일간 피해자의 몸을 고데기로 지지고 가슴을 오핀으로 긋거나 폭행을 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공분을 샀던 이유는 이 가해자들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신고를 하고 나서 이게 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알고 나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나 이런 데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글들을 좀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도. 네. 그런 장면들이 더글로리에서 나타나는 가해자들의 부모,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야, 뭐가 잘못이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식의 부모의 모습들이 많이 닮아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데기로 몸을 지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비슷했고요. 그리고 저는 더글로리를 보면서 그 양호실 장면이 많이 떠올랐는데, 양호 선생님은 동은이의 몸을 보고 누가 이랬니?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나면서 전화를 하고 커튼을 걸고 져요. 그 전에도 저고 지금도 져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너무 열받았죠? 그거 보면서. 도대체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라는 생각. 근데 이 청주 고데기 중학생 사건에서도 가해자 한 명이 자기가 했다고 당당하게 진술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무척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을 묵인한 교사에 대한 사건입니다. 아, 진짜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열받겠는데 그 교사. 실제로 이런 선생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보면 202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도 꽤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건이었죠. 후배가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온몸을 마구잡이로 폭행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박도록 한 이후에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피해자만 6명이었고 한 학생은 머리에서 피가 흘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피해 진술서까지 받은 이후에 학부모한테 알리질 않았어. 뭐 다행히도 다른 사건 때문에 이 사건들도 같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더 화가 나는 거는 교사랑 감독이 징계 대상에서 쏙 빠졌다는 거죠. 실제 사건과 그더 글로리가 굉장히 닮아있죠. 더 글로리에서도 학교폭력을 묵인하고 가해자들의 편에 섰던 교사가 결국에는 되게 권위 있는 교사인 양 높은 직위에 올라갔고 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뭐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다들 보세요. 너무나 너무나 통쾌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무의미한 경찰에 대한 사건이에요. 더 글로리의 초반에 동은이는 아무래도 답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도움이 되진 않았죠. 동은이는 계속 경찰서에 잡혀있고 가해자는 짱짱한 부모가 와서 빼내갑니다. 결국에는 그 교사가 와서 동은이를 나무라면서 데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사건은 2020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14명이 가해자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기절놀이를 했던, 그래서 총 4번을 기절시키고 폭행하고 술과 뭐 담배 연기 이런 것들을 피해자에게 계속 내뿜고 쏟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지독하게 괴롭혔던 사건이었어요. 더 글로리에도 기절놀이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역시나 체육관에서 남자가 동훈이의 목을 잡고 1, 2, 3, 8초를 세죠. 그럼 동훈이는 막 죽으려고 그래요. 숨이 막혀서. 근데 옆에서 여자애는 시시덕거리면서 이제 초를 세죠. 그리고 8초가 지나니까 딱 풀어주면서 아 뭐야 8초가 지나도 기절 안 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야 다시 한번 해봐 이러거든요. 이런 네 이런 괴롭힘을 4번이나 당했던 거예요. 피해자의 형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런데 50일 동안 누가 가해자인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는 전화를 해서 하여튼 지목 잘해요. 확실한지 그거 아무나 지목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좀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이야기는 경찰이 실제 한 이야기를 녹취로 뉴스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요. 가해자 14명 중 7명만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왜 고소사건으로 접수를 안 하냐, 왜 14명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자 경찰은 수사 결과 보고 다 해놨는데 아이들을 다시 불러야 된다. 우리가 수사했던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효율을 핑계로 거절 아닌 거절을 하죠. 결국에 이 피해자의 형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요. 청와대는 경찰의 조사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답변만 내립니다. 저는 근데 이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 그런 점은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특히나 피해자가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는 친절을 경찰이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적어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억울함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저는 범죄 심리학자로서 피해자 가해자를 다 만나요. 그래서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면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만났던 피해자나 가해자 말고 더글로리를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택시기사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날은 제가 경찰서에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경찰서를 찍고 택시를 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왜 가냐고. 궁금하잖아. 왜냐면 젊은 여자가 혼자 경찰서에 굉장히 무덤덤하게 가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막 범죄 심리학자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뭐 얼버무리거든요. 근데 그날은 얼버무릴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피곤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찰서 일하러 간다 그랬더니 경찰관이냐, 그래서 경찰관은 아니고 범죄 심리학자다, 피해자 만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택시기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니 질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뻔한 질문들, 정치 관련한 질문일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런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상황이 어렵구나 라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분명 자기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 얼굴이 너무 슬프고 간절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물어봤어요. 자녀분의 이야기시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면서 사실 고등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 근데 이유를 계속 물으니까 학교폭력이었다. 돈도 뺏기고 폭행도 당하고 수시로 밖으로 불러서 괴롭히고 비웃고 뭐 카톡 감옥에도 갇히고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거의 1년을 당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부모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기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너무 괴로워 보이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울컥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질까.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는데 아들은 그냥 더 이상 가해자들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고 그냥 그만두고 더 이상은 그냥 아예 연애 끊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피해자의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뒀더니 그 이후로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고 눈을 안 마주치더래요. 그리고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더니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밥도 방 안으로 갖다 주고 가끔 대화를 하면 이상한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해도 하는 것 같고 자살 시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서른이 넘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 폭력의 상처가 더 깊어졌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제 간절하시니까 전화 통화를 거시더라고요. 자기 아내분과 아들분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아들분은 이제 전화를 못했고요. 아내분이랑은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아, 근데 조금 제가 그 이야기만 듣고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신과에 가서 왜냐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혼자 있다, 자해나 자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봐서 당장에 정신과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나서 경찰서를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던지 그 미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랄까요? 예, 그게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더 글로리에서 동은이가 그런 말을 해요. 나도 가해자인 너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연히 만났을 때 아 누구더라? 라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이미 한 가족을 10년이 넘는 동안 괴롭혔을 가해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죗값을 과연 치렀을까요? 저는 더 글로리를 보면서 복수의 이야기가 기대되면서도 자신의 일생을 녹여서 복수만을 향해 달려온 동은이의 삶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작은 미소조차 짓지 않고 오직 복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마음이 공감이 가면서도 그 수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던 시점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더 글로리를 보면 아주 피가 끓고 네, 굉장히 잔인하게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더 글로리를 보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드라마 상에서도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와 학교였고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는 경찰이었죠. 동은이는 이 세 가지 장치 모두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초반 드라마를 통해서 증명을 해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교사와 학교 측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처벌을 했다면 뭐 적어도 양호 선생님 같은 분이 몇몇 더 계셨다면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자녀를 보호할 만한 부모가 있었다면 뭐 아니면은 적어도 경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 그렇게 가해자를 내보내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동은이가 이런 삶을 살진 않았겠죠. 복수의 인생을 다 갈아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즌2에서는 통쾌한 복수가 예상되지만 그 복수 후에 동은이가 얼마나 허망함을 느낄지 좀 걱정이 돼요. 다시 한번 좀 화가 나네요. 왜 피해자가 인생을 들여서 가해자의 죗값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시즌1 범죄심리학자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몇 가지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글로리 혹은 다른 시리즈에 관련해서 범죄심리학자의 시각으로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